와, 와, 드디어 용주 폭포에 왔습니다. 3단 폭포로 이루어진 용이 승천에 올라갔다는 오늘의 명소 용주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그 풍경은 역시나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요. 폭포를 만들고 있는 예. 이 바위 계곡이 예. 아 너무나 아주 정말 아름답군요. 예. 아주 웅장해 보이면서도 네. 풍경화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 이 용주 폭포의 유래가 있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폭포 네. 우측으로 보면 물과 가까운 곳에 보면 용추 한자가 보이죠? 아 그러네요. 예, 용추 아, 네. 해료로 써 있는 유한준 조선 중기에 네. 유한준 삼척 부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기우제를 지내러 왔대요. 용이 이곳에 살다가 승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용추 폭포라고 불려지게 됐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용이 살던 곳 용추 폭포 옵시다. 예. 어, 또 저쪽에 보이는 네. 발바닥 바위. 네. 발바닥 바위죠? 네, 저 발바닥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사업 성공을 빌면 꼭 성공을 이룬대요. 이 무릉 계곡의 발바닥 바위는 뭐 금강산 못지않군요. 네. 이야, 이게 네. 완전히 네. 어, 바위로 그냥 전부 이렇게 계곡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 네. 이곳이 바로 무릉 계곡의 용추 폭포입니다. 별미. 두타산 속에 들어와서일까요? 오늘은 제가 신선이 된 느낌입니다.